할렐루야.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지난주 또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성금 예배를 드리고 또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, 고난주간을 또 특별히 보내지만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 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걸 보고 우리에게 기도의 저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저력이 있고 이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면 더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 기대감으로 금요예배를 준비하는데요, 이 금요예배 가운데도 또한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득하길 원합니다.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주의
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. 우리 그 기쁜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
다시 한번 박수로 좀 할렐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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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의 자. 다 같이 할렐루야.
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고 그 사망을 해내기도 사용 부활하셨습니다.